안녕하세요. 호요요 스피드입니다. 이제 2020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1월 1일 날 아무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해돋이 보려고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서울 해돋이 명소 베스트 3개 같이 가보시죠. 양말 진짜 두 개 신어야 되고 장갑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. 첫 번째로는 해돋이 하면 무조건 어디입니까? 무조건 산이에요, 산.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첫 번째 해돋이 등산은 바로 산입니다. 저희 1월 1일부터 한번 등산 한번 해보실까요? 아차산은 서울의 가장 동쪽에 있는 산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일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아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. 이 가파른 계단만 지나면 말이죠. 가파른 계단을 지나면 또다시 계단이 나옵니다. 이 계단에 또 올라가야 돼요. 진짜 이 돌로 되어 있는 이곳만 이제 올라가면은 아차산의 해맞이 광장이 드디어 등장합니다. 해맞이 광장은 아차산에서 가장 해를 잘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. 특히 제가 추천하는 포인트는 이 아차산 1보루 위에가 가장 해를 예쁘게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1보루 위로 올라가면 아주 멋있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혹시 이 아차산 해맞이 광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기 쉽지 않다면 고구려 정에서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고구려 정은 진짜 조금만 올라가시면 되고요. 일출은 해맞이 광장보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늦게 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. 그리고 이 아차산 주차장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. 두 번째 일출 장소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산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100%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준비한 곳인데요. 여기는 산이 아닙니다. 바로 올림픽공원입니다. 산에 올라가기 싫은 분들, 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저는 여기 올림픽공원 꼭 추천합니다. 한번 그럼 가보실까요? 두 번째 일출 장소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망월봉인데요. 이 다리를 건너가시면 거의 다 왔다고 보면 돼요. 여기도 조금 올라가야 돼요. 근데 한 진짜 3분만 올라가면 되거든요. 올라가면 이렇게 좌우로 갈림길이 보이는데요. 이 좌측으로 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.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의자가 있는 곳이 보여요. 바로 이곳이 일출 포인트입니다. 여기도 생각보다 일출이 굉장히 잘 보여서 일출 명소로 꼽힐만 하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토끼들이 공원 가운데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일출도 보고 토끼들도 보고 아주 색다른 일출 명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은 선유도 공원인데요. 선유도 공원은 첫 번째로 이렇게 선유도 육교 위에서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선유도 육교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정말 멋있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. 이 한강에 비치는 이 일출 햇빛이 정말 예쁩니다. 그리고 만약에 다리 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올라가신다면 이 양화 선착장으로 오셔서 일출을 감상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. 여기도 다리보다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더 일출이 늦게 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. 어느덧 2019년은 다 지나고 2020년이 다가왔는데요. 모두들 원하시는 소원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